예전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. 돌아 반가 돌은 아니 물레 하나 인생 달콤한 돌아 반가 돌은 재밌게 밝게 살자 라는 의미로 뭐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래. 백현진 저 친구의 목소리가 워낙 독해요. 보드카에다 유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섞어서 적당히 독하고 적당히 달콤하고 쓰고 달콤한 칵테일을 마시는 느낌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. 선배님이랑 할 때는 트렌드보다는 세월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.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김조한 씨랑 통화를 하는데 김조한 씨가 혹시 이별 이야기 어때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 자기도 그 노래 예전부터 좋아했던 노래고 둘이 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. 누나한테도 잘 어울리고. 이영현 씨 실제 경험담이에요, 노래 자체가.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도 통할 것 같아요. 네. 제 나이 또래 맞는 감성. 네. 임재범 씨의 이 밤이 지나면 같은 곡은 상당히 남성적이잖아요. 명곡이거든요, 정말. 남성적인 곡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렇게 스며들었을 때 오는 그 묘한 중성적인 매력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, 무슨 말씀. 반갑습니다. 박기영 씨. 는 일단 무엇보다도 정확하세요. 저의 성향 자체가 디테일이 많고 정확도를 요구하거든요. 그런 미세한 것들을 다 캐치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분은 박기영 씨밖에 없다. 사랑보다 멀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.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. 보니까 경호 형이 여자 역할 맞네. 에이 누구야? 너의 이제 괜찮아요. 처음에 그런 거야. 이 밤이 지나면 그들 떠나보내야만 하나.